자,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갑천 금강 하프머리 쪽에서 낚시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다지 물 색깔이 좋지는 않아요. 어제 비가 와서 물 색깔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강준치죠 뭐 지금 뚜가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강준치노리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탁해요.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민호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소피딕 50S 와이드 민호로 해볼 거예요. 웜으로 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민호 캐스팅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천 본류권하고 신탄진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물하고 딱 층이 진 자리가 있습니다. 색깔이 층이 딱 진 자리가 있는데 본류권 물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탁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신탄진 하수용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약간 착색된 어두운 갈색 계통의 착색된 물입니다. 안내대기로는 착색이 그다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는 되어 있는데 착색이 좀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은 그다지 탁하지는 않아요. 물 색깔 자체는. 그리고 고기들 노는 거 보면 잘 놀고 하는데 아무튼 착색이 되어 있어서 딱 여기 결이 딱 져 있습니다. 그 결 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시즌에 이 자리에 좋은 줄 알면서도 잘 안 와요. 이 라인만 쭉 탐색에도 항상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실제로 생미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큰 것들 많이 잡죠. 큰 물 지고 나서 물 줄어들 때 여기에 큰 고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따뜻하다고 해도 바람이 차갑긴 차갑네요. 지금 이 방식이 뭐 강준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브라운송어, 무지개송어, 또 홋카이도에서의 곤들메기 다 같은 방식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멀던 슬감, 멀리 던지고 슬슬 감고. 강준치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송어보다. 송어는 완전 냉수성 어종이죠. 강준치 같은 경우는 냉수에서도 잘 버티지만 냉수성 어종은 아니죠. 1년 내내 많이 먹어야 되는 물고기라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도 먹는 거지 실제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송어 같은 경우는 물이 차도 표층 공략을 좀 해도 되지만 강준치 같은 경우는 표층 공략보다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날벌레 표층을 많이 공략을 하고요. 강준치의 영문 이름이 스카이 게이저거든요. 하늘을 주시하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떠가지고 표층을 주시하고 표층에 떨어지는 물고기라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먹고 입도 그런 구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표층에 벌레들이 없어지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뭐라도 주워 먹는 체격을 많이 키워야 되고 체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라도 많이 주워 먹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바닥 공략을 하면서 천천히 바닥 쪽을 체크를 하면 바닥에서 쏘가리처럼 턱 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금강 여기는 이제 물이 지금으로서는 세 개가 합쳐지는 거죠. 대청댐에서 나오는 금강 본류입니다. 본류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갑천 본류 흙물입니다. 대청댐 물은 차가운 맑은 물이고 그리고 이제 신탄진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정수가 된 물이죠. 세 가지 물이 합쳐지는 자리인데 본류는 좀 더 멀리 있고요. 저는 갑천 본류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물하고 경계지점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그나마 얼지 않고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뭐 배스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배스가 조금 덜한데 배스도 잘 나오고 강준치도 꾸준히 입질을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즌에는 잘 안 오지만 저는 잘 안 오지만 시즌에도 큰 물 지고 나서 금강 본류가 뻘물일 때 이쪽에 큰 쏘가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와보니까 또 좋네요. 여기 바닥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 쏘가리들이 돌에 받쳐가지고 많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경계지점 캐스팅 많이 해볼게요. 이 발 앞에도 지금 큰 돌이 하나 있네요.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상류고요. 오늘 목표는 강준치 한 마리입니다.
강준 참말 툭 하는 입질 한번 웜 가지고 바닥 대고서 천천히 데드워밍 하면 확률은 훨씬 높아요. 근데 입질이 시원하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 고기다. 나이스. 오, 준치다. 준치인데. 야, 어떻게 거꾸로 걸려있냐? 물었어? 아닌데? 꼬리 쪽 걸린 것 같은데? 입질은 했는데? 준치 꼬리 걸렸어요. 아, 야, 이 와중에 손맛이 좋네. 야, 네가 브라운보다는 힘이 더 좋다, 야. 꼬리 걸려가지고 많이 찹니다. 이 와중에 손맛이 좋아. 그 와중에 느끼고 있어요. 어, 물었네. 그렇지, 입질했지. 입질하고 줄을 한번. 그렇지, 그러면 더 좀 여유 있게. 아, 좋아요, 좋아요. 어우, 사이즈도 좋아. 어우, 굿 사이즈. 어우, 잘 물었다. 앞바늘에. 자, 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 씨, 짜버린다, 힘. 그럼 너 집에 못 가. 안세영이 배드민턴 칠 때 상대방 힘을 짜버리더만요. 저도 뭐 배드민턴 잘 모르지만 수비를 하도 탄탄하게 하니까 상대방 힘을 짜버리더만요. 어이. 야. 민호는 갖고 가면 안 돼. 연안으로 가도 좋은데 연안으로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자. 강준치 바리바리 준바리. 자, 아, 좋습니다. 아, 잘 물었네요. 바늘이 완전 입안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오우, 굿 사이즈. 뭐, 이 정도면 겨울 손맛으로는 괜찮죠? 네. 갑시다. 애썼다. 저희 도망 못 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아이고, 목표 달성? 어, 입질 좋았어요. 툭하네. 오케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바닥에 천천히 하는데 예상했던 검은색 물하고 볼류하고 딱 경계 지점에서 툭하네요. 사이즈도 좋았어요. 재밌다. 겨울 낚시 뭐 물 낚시만 해도 올해 같은 날씨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얼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 낚시도 어렵고 않아요.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이래서 1.5m 내외. 한 마리 잡으면 욕심 또 나죠. 한 마리 더.
여름에는 뭐 광전치가 천덕꾸러기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캐스팅해서 민호에 입질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죠. 그거 잡으려면 여기서 운전을 춘천까지 3시간 반, 4시간을 해서 가가지고 그나마도 하루 종일 입질 한번 받을까 말까인데 동네에서 가지고 이렇게 입질 받고 힘도 사실은 브라운보단 낫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브라운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도 50, 60 정도인데 거의 70 후반, 80 가까이 되는 녀석이니까 금방 입질 한번 또 나왔어요. 방류를 멈췄어요 지금. 요 앞까지 이제 본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요 환경관리공단 방류를 멈춘 거죠. 더 발 앞에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발 앞엔 얕아요. 1m 내외. 아우, 아우, 따라왔어. 야씨, 좋아, 좋아, 좋아. 그거지. 아우, 야, 가까이서 툭하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네. 좀 가까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멀리서 물었으면 체크가 저희 포킹이 됐을 건데 가까이서 땅 하고는 쿠쿠하고 쏙 빠져버려. 조금만 더 천천히. 발 앞까지 따라왔다. 좀 뛰어볼게요. 지금 이 시기에는 준치가 그렇게 회유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초반에 입질 받고 추가 입질이 없으면 한 번씩 포인트를 많이 옮길 필요는 없지만 캐스팅 범위 내에서 살살 옮겨보는 것도 맞아요. 아래도 돌이 살짝 보이는데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살짝 해볼게요. 아, 재밌네. 오랜만에. 대상어가 쏘가리는 아니어도, 아유, 캐스팅 마음껏 하니까 재밌네. 좋네요. 기분이가 좋네요. 아, 바닥 좋다. 어이씨. 그동안 여기를 관과하고 있었네. 저 산 쪽으로 살짝 있네요. 오케이. 시즌에 한번 들어와 주겠어. 어우, 좋네. 쏘가리들 딱 받치는 자리인데? 아침에 동틀 때 한번 와봐야겠다. 해 올라올 때. 어우. 아씨. 못 먹었어. 딱 그 경계만 해서 턱 때리는데. 조금 바닥이에요. 예. 뛰어보면 입질이 없고. 바닥에 천천히 액션이 들어갈 때 툭 하고 흔들립니다. 있다. 딸려 나오는데 이것이 바닥에 되니까 또 이끌림 바로 들어오네요. 자, 소피디 50S 와이드. 레드 아이 좋아. 입질이 들어와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니까 밑걸림이 바로 들어오네요. 자, 서피디 50S 레드아이. 줄 펴고 바닥에 넣고. 나이스. 오, 입질 좋았어. 아, 그렇지. 아, 입질 좋았어. 입질 좋았어, 입질 좋았어. 아유, 우리 준치가 그거 한번 했네. 퉁 하네요.
씻은 쏘가리들처럼 둥근하네. 어우, 써이 좋다. 어우, 입질 좋았어, 입질 좋았어. 힘 좀만 더 써봐. 너 확 칠라 그러지 지금. 이 입질이 오늘 장원이네요. 좋네요. 좋았습니다. 둥하네. 아. 물 밖으로 나가기가 귀찮아서. 어우, 사이 왜 이렇게 좋아, 이거. 하나도 안 빠지고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려. 힘 하나도 안 빠진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저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빠졌네. 정녕 가자. 자,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아씨, 몸 잡기 싫은데. 오른손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잡으면, 어우, 몸이 커가지고, 자, 됐습니다. 어우, 오히려 준치나 누치는 입 잡는 것보다 여기를 잡는 게, 아, 그래서 잘 먹었네. 여기 아가미, 여기 아가미하고 가슴 지느러미 사이를 딱 눌러주면 꼼짝 못합니다. 자, 어우, 사이즈 좋아요. 한 마리 더. 딱 그 자리에서 나오네요. 저 여기 물 경계되는 지점. 아, 입질이 약간 떴어요 이번에는. 금방도 입질인 것 같은데. 강준치 진액이 묻어가지고 핸들을 놓쳤어요 제가. 아, 그 입질 한 번에 오늘 할 일 다 했네. 일당했네. 야리끼리 했네. 어우, 씨, 스트레스가 풀리네, 또 그게, 그 와중에. 툭 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우, 입질. 아, 따라 왔는데. 어우, 씨. 가까이서 때리냐. 개체수가
없진 않네요. 민호에 이렇게 덤빌 정도면 지금 이 시기에 몸 갖고 살살 흘리면은 밀림 한 번 남겨놓고 발 앞에서 툭 하네. 오우씨, 바닥이 엄청 복잡해, 이거. 아유, 어두워지네요. 자, 한 마리만 더. 6시네요. 어우, 해 길어졌다. 6시 조금 헌하네요. 아이고. 자, 쏘가리 시즌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는 해볼 텐데, 약간 파장 분위기가 살짝 나네요. 입질이 약간 피딩 느낌이 두 번째 잡았을 때 그 전으로 입질이 좀 많았거든요. 입질이 강하진 않네요. 피딩, 저거. 강렬치인데 준치들이 있어요. 표층 띄워서 표층을 피딩하네요. 어, 힘이 좋네. 준치들이 사이즈가 좋으니까 힘들이 좋아요. 손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즌 시작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올 다른 낚시를 안 했어요. 홋카이도 갔다 와서 송어류만 조금 하고 바다 낚시를 안 했는데 감각도 살짝 다시 올릴 겸 이렇게 강준치하고 산천어는 한 두어 번 갔다 올 거예요. 지금 눈 많이 오는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산천어는 두어 번 가볼 건데 강준치는 시즌 전까지 설 연휴 동안 체크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민호로 웜으로 하면은 그래도 마리수가 좀 나오는데 민호 낚시로 송어 낚시 하듯이 여름 쏘가리 낚시 지금 완전 이거 여름 쏘가리 낚시 패턴이거든요. 여름 쏘가리 낚시 하듯이 하면서 준치 피딩하는 건데 저거요? 표층에 날벌레나 뭐 있는 게 있나 보다. 뛰어서 끌어볼게요. 준치인데. 아유, 많이 어두워졌죠? 강준치 민호 낚시 재밌네요. 맨날 웜으로만 했는데 조금 입질이 웜보다는 좀 투박하긴 하고 미스바이트가 많긴 한데 그냥 한 번 제대로 된 입질을 본다고 생각하고 반나절 정도 서너 시간 정도 즐기긴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소형 서스펜드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스펜드를 5cm짜리 작은 거 서스펜드를 한번 갖고 와봐야겠네. 지금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서스펜딩으로 살살 중층에서 천천히 갖고 오면 잘 물 것 같은데 미스바이트가 많아. 많이 어두워지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자, 춥네요. 1월이에요. 완전히 저전이고 1월 중순입니다. 자, 오늘 파이어타이거하고 레드아이 소피디 50S 와이드 쏘가리 낚시 메인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민호입니다. 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여름에 쏘가리 낚시할 자리 또 복귀 한번 했네요. 오늘 좋네요 여기. 주말에 강진치 한번 갑시다. 철수합니다.